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이동우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코스피와 코스닥 추가 상승세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자율주행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업체가 자율주행차 부분 모빌아이를 내년 여름에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아닉스 등이 시스템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공모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2차전지주들 대부분 향후 10년간의 평균 이익률도 상향되고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 에코프로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불안했던 시장 오미크론 중증 우려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 IT 업종의 주도와 2차전지 주들까지 반등 이어지고 있어서 금일 시장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최대와 내일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여전히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시장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박스권 상단까지 회복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은 낙폭화됐던 바이오 제약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시고 중기적으로는 IT 장비와 소비 회복주들 천천히 접근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